죽순채는 죽순 그냥 이렇게 채 썰어놓은 거 이제 파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브랜드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더라고요. 이거 여러분 이 죽순채는 이렇게 한번 그 개봉을 해서 냉장고에 두시면요 빨리 상합니다. 금방 변해요. 막 금방 상하는데 위에 색깔이 잘 변하지 않아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기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를 다 개봉하시면 전부 다 큰 바구니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소량으로 나눠서 냉동시키세요.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한 주먹씩 나눠서 물기 쭉 짜서 냉동실에다가 분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나중에 하나씩 꺼내서 그냥 물에 담가놨다가 녹여서 쓰시면 됩니다. 얘는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온리 식감, 아삭거리는 식감을 줘서 이렇게 어떤 고급진 풍미를 위해서 또 손님들께서 인식하실 때 이 안에 죽순이 들어가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, 어떤 상품의 가치를 올리면서 식감도 같이 상승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지 이걸로 무슨 내 맛을 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.